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흑백 사진을 찍을 때 컬러로 찍어서 흑백으로 보정하는 게 나은지 아예 흑백으로 세팅을, 카메라에 흑백으로 세팅을 해서 찍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흑백이니까 카메라를 흑백으로 세팅해서 찍는 게 나을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후보정 포토샵을 좀 다루는 분들은 아니야. 칼라로 찍어서 후보정 하는 게 훨씬 후보정 하기가 용이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에요.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보정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흑백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으로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흑백으로 찍어서 흑백을 스캔 받아 가지고 손을 보면 이미 데이터 값이 일정 부분 흑백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칼라로 찍어서, 칼라 슬라이드를 찍어서 스캔을 받아서 그걸 흑백으로 변환해서 손을 보시면 칼라의 값들을 각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사이안,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색깔들을 따로 보정할 수가 있어요. 보정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흑백으로 찍으면 버닝, 닷징 이 정도밖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칼라로 찍어 놓으면 버닝, 닷징은 물론이고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칼라 색깔들을 흑백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백보다 칼라가 훨씬 용이하다. 그래서 저는 칼라로 촬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개인적인 차이죠. 저는 저의 경우,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는 저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흑백은 흑백으로 찍어야지, 칼라는 칼라로 찍고 이러면서 댓글 다시는 분이 가끔씩 생기는데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김홍희의 경우에 한해서. 그러나 아마 저 말고도 많은 프로들이 칼라로 찍어서 흑백 보정을 할 거예요. 흑백 필름을 써서 흑백으로 작업하고 흑백 암실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그 맛이 있는 거예요. 트라엑스면 트라엑스. 트라엑스라고 하는 필름의 입자적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맛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변환해서 보정하는 게 훨씬 좋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타묘 사진을 가지고 오늘도 나머지 몇 장을 흑백으로 변환해서 손보는 법. 찍을 때 이제 칼라로 찍는다 그랬어요. 흑백으로 변환하는 법을 보시면서, 이것이 칼라가 아니고 왜 흑백이 되어야 하는지, 또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변환하는 게 훨씬 용이한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실제로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공연을 마치고 아마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사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사진을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는 어디로 사라지니?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전에는 노출 제어를 잘 못해서 조금 어둡게나 밝게 찍히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형태가 많이 사라졌어요. 자, 이것을 칼라인 것을 흑백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너무 어둡죠?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얼굴은 홍조를 띠거나 노란색이 많기 때문에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건드리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총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밝아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밝아졌죠? 그죠? 흑백일 때보다, 칼라일 때보다 좀 흑백 처음 했던 것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린 색깔이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린 색깔이. 그린 색깔도 어딘가 있네요. 사이언도 있고, 블루도 어딘가 있고, 마젠타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대충 요 정도 밝기를 해놓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백으로 띄워가지고 커브를 열어서 얼굴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얼굴이, 아이고, 얼굴 좋네요. 그죠? 근데 요 부분은 이 인물들은 좀 밝으면 좋고, 특히 이 여성분, 또이 남자분, 이 가수분, 이런 분들은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와, 그 주위 주변분은 약간 어두운 것이죠. 너무 이게 밝으면 시선이 바깥으로 빠집니다. 여기가 지금 주제잖아요. 주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놓고, 어두운, 밝은 부분을 좀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후보정은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들 또 이렇게 주변을 좀 어둡게 하죠. 주변부를 버닝하는 것은 너무나 사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야 중간으로 시선이 모이거든요. 중간으로 시선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시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 좀 다르죠, 시선이. 근데 우리 가수분들을 조금 더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수분들의 얼굴을. 혹시 이분이 좀 어두우니까 이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마에 대고 약간 긁어 올려볼까요? 오케이, 요 정도. 이거는 뭐 어느 값이 좋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자연스러운 값이 가장 좋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값이. 이 부분을, 이 얼굴, 이 여자분의 얼굴을 조금 더 밝게 한다. 이분도 조금 밝게 한다. 이분도 얼굴이 어두우니까 조금 밝게 한다. 요 뒤에 계시는 이분은 실제로는 밝게 할 이유가 없죠. 이분이 밝으면 시선이 빠지기 때문에 요분만 조금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가려요. 그쵸? 보입니까, 여러분? 오케이. 이분은 조금 어둡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과 여기 계시는 분과 이렇게 밝은데, 밝아지고, 요 분이 의외로 밝아요. 쓸데없이, 라이트가 그게 들어가 있긴 해요. 라이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충분히 좀 어둡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너무 과한데,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조금 어둡게 했어요. 여기 있는 것도 이런 너무 밝은 것들도 살살살살 좀 손을 뽑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진이 요 부분, 요 아가씨와 이 남자와 이 여자분에게만 밝음이 가고, 요 부분도 좀, 손이 있어서 너무 손이 가네요. 조금 이런 식으로 닫아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또 약간만 다운시켜 볼까요? 얼굴이 너무 발라. 오케이, 이 정도 한번 정도 긁어주는 정도로. 그러면 산만하지만 그 중에 아가씨, 남자분, 또이 가수 아가씨, 이세 분이 조금 다른 것보다 밝아서 눈에 좀 띄는 사진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진 한 장만 더 볼까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광경인데 이 사진을 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워도 되겠죠? 자, 이것도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진인데 흑백으로 일단 화이트 앤 블랙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변환을 하고 아가씨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죠? 전체적인 흐름은 좋고 팬닝 샷인데 좋은데 아타시 얼굴을 조금 밝게 해보겠습니다. 아가씨 얼굴 밝아졌죠? 노랭이를 건드리면 조금 더 밝아져요. 그죠? 오케이. 바깥 느낌도 좋고. Alright. 그 다음 그린 색깔이 있어요. 그린 색깔이 타면 밝아지니까 조금 화사하게 아가씨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컵을 써봐서. 필요 없는 부분, 요런 부분은 너무 밝잖아요. 집중이 안 되죠. 이 아가씨한테로.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주변부는 버닝 한다. 그죠? 버닝을 합니다. 여기 어딥니까? 여기네요. 요 부분을 버닝 한다. 과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각적 차이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과하게 좀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시선이 여기로 모이죠? 여기도 버닝, 여기도 버닝. 그러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여기로 갈 거예요. 그죠? 아가씨들만 조금 더 밝게 할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 더 밝게. 그죠? 그래서 이 아가씨들만 시선이 가게. 그렇게 만들 수 있죠. 흑백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차이자대로 색깔을, 음량을,
어둡고 밝고를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칼라일 때와 흑백일 때 흑백이 훨씬 눈에 잘 띄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칼라를 꼭 해야 된다, 흑백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촬영을 들어가면 촬영 전에 아, 이 작품은 칼라로 할 거야 이렇게 정하고 들어갑니다. 아니면 이 작품은 흑백이야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죠. 칼라로 하게 되면 색깔이 현란하거나 아주 아름다운 색들이 많을 때 칼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칙칙한데 칼라로 해놓으면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거든요. 독특한 색깔이 올라오는 때가 아니면 칼라로 하면 별로 효과를 못 봐요. 근데 흑백은 조금 칼라가 잘안 나오더라도 흑백을 조정을 해서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빨강이나 노랑이나 파랑이나 사이안이나 마젠타나 이런 걸 손을 봐서 여러 번만에 독특한 칼라를 낼수 있어요. 흑백 음영을 낼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더 밝고 어둡게 버닝 다칭을 통해서 자신만의 사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시겠죠? 조금 전에 했던 것이 이 상태입니다. 그죠? 흑백과 컬러가 변해진 모습. 이거 지우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너무 많이 하니까 지겨워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을 해볼까요? 왜안 땡겨졌어? 오케이. 탬버린이고 아가씨가 웃음소리가 들리는 표정이 참 좋아요. 그죠? 전체적인 흐름이, 사진의 흐름이 이렇게 돌고 있죠. 시선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시선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제가 잡아놓은 거죠. 이렇게 찍어야 돼요. 찍을 때. 자, 이것을 흑백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보정을 하면, 이런 보시다시피, 이 아가씨 얼굴이나 이런 데가 다 어두워요. 단다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시선이 안 가요. 실제는 모여서 안으로 쑥 이렇게 시선이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빨려 들어가지는 않죠. 그걸 어떻게 한다? 흑백 음영으로 조정한다. 자, 일단 아가씨 얼굴을 조금 좀 밝게 해보겠습니다. 아, 이좀 밝고 좋죠. 느낌 좋아요. 조금 더 밝게 노랑을 건드리면 좀더 밝아져요. 그 위에 밝은 부분을 다 어둡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아, 이렇게 해놓고 제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그죠? 이거 땡기 버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를 해놓고, 그죠? 조금 아가씨 얼굴을 밝게 하고, 커브를 띄워서, 요 일대를 조금 어둡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은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눈에 거슬려요. 시선을 저 아가씨한테 데리고 가지 못해요. 그죠? 이만큼 어둡게 했어요. 과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여기 옷과, 이 옷과, 여기 이 손, 탬버린. 탬버린은 느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남자, 이 흑인 여성, 남자의 팔뚝과 옷. 이렇게 어둡게 하면, 보십시오. 내가 보여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주변분은 항상 버닝 한다 그랬죠, 제가. 주변분은 항상 버닝을 약간 해라. 그래야지 시선이 중간으로 모인다. 잘안 보여요. 이렇게 해놔도 조금 거칠게 제가 라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시선이 아가씨한테로 딱 모이죠. 그죠? 그리고 또이 아가씨들, 이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이 아가씨가 그러니까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카운터에는 바텐더도 좀 어둡게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야, 씨, 그 포토샵으로 그게 그렇게 하면 그게 사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실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작업을 버닝을 통해서 했습니다. 암실은 하면 괜찮고 뭐 포토샵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는데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조금 낮춰봤어요. 아가씨는 얼굴만 조금 밝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문소리, 이 아가씨 이름이 아마 소리씨였어요. 소리씨. 이름이 소리, 그래서 가수로서 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교류가 없어가지고, 참 보고 싶네요. 오늘 이 작업을 하면서. 그죠?
요 아가씨보다 요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좀 이렇게 됐죠. 보입니까, 여러분? 그죠? 옷은 약간 어둡게 하고 싶네요. 옷을 약간 어둡게 해보고 싶어요. 옷, 요, 아, 아가씨 옷. 그죠? 옷은 약간 어둡게 해서 얼굴로 시선이 가게 하고 싶다. 이렇게 시선이 갔어요. 이 사나이의 흰옷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 흑인 아가씨의 옷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필요없는 것들은 좀더 어둡게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컬러였을 때와 이게 컬러예요. 컬러 밝게 만들어서 차곡차곡 손을 보았던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플랫은 다 붙이고 이 아가씨만 좀 이렇게 언샤픈을 걸어서 약간 입체감을 예. 또 전체 분위기 중에 이 아가씨만 좀 나오게 이렇게 만들었죠. 요쪽이 좀 걸리네, 그죠? 아무래도 이 시선이 일로 안 가고 여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기 밝은 부분으로 자꾸 시선이 빠져요. 이거를 더 내려 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조금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감안하셔서 보세요. 좀더 시선을 제어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오케이.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시선이 돌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 좀 멈칫멈칫하네요. 여기서 시선이. 그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만들어 냅니다. 그죠? 문제는 이 상태였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강의 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으니까, 이것도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볼까요? 네,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칼라라고 보면, 어디로 눈을 둬야 될지,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흘러요. 시선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흐르구나. 이렇게 흐르는데,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요 아가씨한테 시선이 딱 이때 꼽히죠. 그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선보게 되십니다. 이 사진도 지난 수업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매력적이 나왔을 때이 톤과 이 톤, 이게 좀더 밝아요. 여기보다. 그래서 흑백으로 변환하면서 여기를 좀 죽였던 것. 여러분 보셔서 기억나시죠? 얼굴은 조금 밝게 했던 것. 그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아가씨의 느낌을 참 화사한 느낌 좋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흑백으로 변환하면서 여기는 좀 어둡게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떨어뜨리고 이 아가씨의 느낌을 살렸다. 대단히 좀 이렇게 애정이 가는 그런 느낌의 아가씨예요. 그죠? 사람이 참 좋았어요. 요 사진 한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해볼까요? 컬러가 이건 컬러가 별난하기 때문에 자, 블랙 앤 화이트를 만들고 흑백으로 변환했어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빨간색은 이걸 건드리면 빨간색들이 막 움직여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이 아가씨잖아요. 아가씨. 약간 어둡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아가씨. 노란색 해볼까요? 노란색들이 막 움직여요. 이 아가씨 좋죠? 초록색 하면 초록색이 막 움직여요. 초록색.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이 아가씨가 밝고 나머지는 좀 어둡게 한다는 거야. 좀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막이 정도. 블루도 있나? 블루도 있군요. 사이안도, 마젠타도 있나요? 마젠타도 어딘가에 섞여 있겠죠? 이렇게 해서 손을 봤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 주변부를 번이한다. 주변부는 기본이에요. 아이고, 잘못했다. 잘못 찍혔네요. 주변부를 번이한다. 주변부를 번이한다. 오케이? 어? 주변부를 번이한다. 손도 약간 얼굴보다 밝으면 안 된다. 그죠? 어깨도 얼굴보다 밝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데서 뭔가 물건을 걸고 있는 아가씨의 생생한 표정을 보여줄 수 있다. 너무 밝으나? 당근도 긁어주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바깥으로, 흰색이 바깥으로, 바깥 부분이 있으면 이 시선이 빠져나가요. 이런 데는 좀더 버닝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흰색일지라도 좀 버닝을 해 주어서
시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화면 안에 갇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흑백으로 찍어서 흑백으로 손보는 것보다 컬러로 찍어서 흑백으로 손보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그죠? 그래서 저는 컬러로 찍어서 흑백으로 손을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볼까요? 여기도 이 아가씨를 약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아가씨만 따요. 아가씨만 따서 필터를 걸어서 언샤픈 필터로 마감을 합니다. 언샤픈. 그러면 약간 입체감이 생기면서 아가씨만 톡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Save As 비교해 볼까요? 다시 BW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보시죠. 이 사진이 왔어요. 컬러에 컬러 전체적으로 컬러에 묻혀 가지고 아가씨의 얼굴 쪽으로 시선을 잘하기 어려워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을 약간 좀 죽이고 아가씨의 표정에만 가 있는 사진 이렇게 만들기가 대단히 용이하죠. 이게 뭐 흑백이 좋으냐, 컬러가 좋으냐, 흑백이 좋으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이 컬러풀한 속에서 흑백으로 변환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찍어 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컬러를 흑백으로 변환시켜 놓고 어떻게 그 색깔,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랑, 노랑을 좀더 어둡거나 밝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흑백으로 찍은 것보다 컬러로 찍어 놓는 것이 훨씬 일하기에 용이하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비슷하잖아요. 컬러톤이, 그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재밌는 사진이 이 사진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이 목요일이군요. 제가 내일부터는 아마 임진각에서부터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제가 임진각을 촬영을 하고 또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거예요. 미리 이 촬영을 나가기 전에 제가 이 작업을 해놓고 유튜브 작업을 해놓고 지금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희의 사진 특리지 그 1탄 루트 777 77번 국도와 7번 국도를 찍어 나가는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께서 제가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 컬러로 찍은 사진들을 현장에서 셀렉팅하고 현장에서 골라보고 현장에서 손보고 뭐 라프하게 손봐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한테 드릴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가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 직접 그전 과정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되시거나 또는 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루트 777 김홍희의 사진 테크니지에 참여하는 이렇게 주소가 다 적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펀딩을 해주시거나 또는 함께 촬영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알고 있는 한또 저의 경우에 한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